간밤 있었던 주요 글로벌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머스노우 5 시간에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그래도 미증 씨가 출발할 때만 해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를 소화해내주면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다만 장 막판 정도가 됐을 때 3대 지수는 모두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팽팽한 어떤 리스크 같은 것들이 그대로 증시에 적용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있었던 이슈들, 증시 안에서 또 파란불을 켜주는 소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3월 소비자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0.7% 오름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경제가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미국에서는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지갑을 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일단 월가 예상치보다도 훨씬 웃돈은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확인이 됐고요. 전년 대비로는 4% 늘어난 수치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매 판매는 미국의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죠. 미국의 소비는 국내 총생산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당분간 미국 경제는 호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발표된 지표 자세히 확인해 보면은 유가 상승으로 주유소 매출이 전월 대비 2.1% 증가한 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던 분야는 온라인 판매로 2.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 지표가 확인이 되면서 업계 전문가는 최근 탄탄한 고용 시장과 함께 소비의 지속적인 회복세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에 더 오래 기다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는 9월까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시장은 현재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매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리스크로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시기가 밀려나고 국채 금리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장중에 10년물은 4.6%까지 그리고 2년물은 5%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국채의 금리를 잡기 위해서는 은행 파산과 같은 큰 이슈가 있지 않고서는 앞으로는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업계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올해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두 차례까지는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에 시장에는 많은 전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상황은 이러한데 유럽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금리 인하 세 번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우리는 페드를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의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간밤에도 다시 한번 비슷한 입장이 재확인이 됐습니다. 이 게디미나스 싱쿠스 위원 같은 경우는 올해 유럽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가 세 차례 정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아마도 오는 6월과 7월에도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ECB 통화 정책에서도 동일하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이어왔던 위원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올해 세 번 이상의 금리 인하가 있을 확률이 50%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차례 예상도 보수적인 예상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 먼저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지 시장 분위기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판매 부진으로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간밤에 인력 감축한다라는 구조조정 소식을 전해왔고요. 부사장 두 명이 회사를 떠나는 것까지 현재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대규모 감원 소식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는 간밤에 다시 한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직원 수는 14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0%를 정리해고한다라고 하면은 14,000명 정도의 감원이 현재 시장에서는 예상으로 되고 있고요. 테슬라가 지난해 2월에도 총 직원의 4%를 정리해고한 바 있는데 이번에 추가적인 10%의 직원 감소가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정리 해고에 나선 배경에는 전기차 수요 둔화가 있습니다. 충전소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고금리로 인한 소비 둔화까지 이어지면서 전기차 수요가 올해 들어서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가 올해 1분기 차량 인도량이 1년 전월 대비해서 8.5% 감소한 모습이 확인이 됐고, 이 1년 전보다 전기차 인도 규모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 이후 처음 있는 일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 대비해서도 전기차 인도량이 20% 크게 감소하면서 좋지 못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원 감소, 구조 조정으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 개장 전 거래서부터 테슬라 주가는 흔들렸고요. 장중에는 5%가 넘는 낙폭을 이어가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판매 부진으로 골칫거리를 앓고 있는 것은 테슬라만이 아닙니다. 애플도 동일한 이슈가 있죠. 중국에서의 판매가 감소가 되면서 1분기 판매량이 10%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새로운 M4 AI 프로세서를 출시하고 탑재한다라는 소식으로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여주던 애플의 주가는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이 된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2% 정도의 낙폭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애플이 1분기에 중국 경쟁 업체들의 압박으로 인해서 전 세계 판매량의 10%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덕분에 삼성전자는 다시 1위를 회복하기는 했지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자체는 하락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업체들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급등하면서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에게도 큰 타격이 입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의 출하량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 경쟁 업체들의 압박으로 1분기 전년 동기 대비는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점유율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에 달했지만 올해 1분기는 17%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1년 전 22%에서 현재는 20%까지 하락한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경우는 시장 안에서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시장 장악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중국 업체들에 대비해서 애플과 삼성이 다시 한번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홀로 거래가 진행이 되면서 이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그래도 간밤에는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홍콩의 현물 ETF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에 나섰는데요. 중요한 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까지 현물 ETF의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격호재로 현재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물 ETF를 출시한 건 글로벌로 놓고 봤을 때는 네 번째입니다. 독일과 캐나다, 그리고 미국, 그다음에 홍콩이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나섰는데요. 일단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나왔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중국계 코인들의 가격 급등이 이어졌습니다. 네오나 컴턴 같은 코인들 두 자릿수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현재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서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월가의 생생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보고 오겠습니다.